네, 자, 이번 사연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감 갈 만한 그런 사연입니다. 안소연님의 사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구에 사는 17살 여고생입니다. 가끔씩 시험이나 모의고사가 수요일에 끝나면 뒤란을 즐겨 찾곤 했어요. 그때마다 연인들의 사연이 많아서 내가 사연을 쓰면 뽑아줄까? 잠시 망설이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희 엄마 때문입니다. 평소에 경상도 사나이 성격 그대로이신 아버지의 성격을 쏙 빼대다가, 원래 성격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심한 말로 상처 주는 그런 저의 성격이라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엄마가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도대체 딸을 낳은 건지 아들을 낳은 건지 헷갈린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가 나에게 많이 섭섭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이때까지 미안한 것도 많고, 뒤란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고요. 엄마, 피곤할 텐데 항상 나보다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느라 힘들었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면 집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 엄마, 사랑하고 미안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무뚝뚝해 엄마고 섭섭해 애기고 아빠 닮았어 뚜스 뚜스 잘한다. 끼떡공 엄마 나왔어. 아이고, 우리 정숙이 다녀왔어요. 엄마, 나밥줘 배고파. 정숙아, 엄마가 말좀 여자답게 하라고 얼마나 얘기했니? 아이고, 됐어요. 이게 내 스타일이야. 아니, 저게 정말 아빠 닮아가지고. 정숙아, 엄만 걱정이다. 이 엄마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너 나가서까지 그러면 남자 하나도 안 생겨, 얘. 그래서 시집 가겠니? 아, 됐어. 남자 혼자 살 거야. 아유, 정수가 엄마 말잘 들어봐. 엄마가 이렇게 말도 여자처럼 곱게 하고 싹싹하게 하니까 네 아빠가 젊었을 때 아주 그냥 환장을 하고 쫓아다닌 거 아니겠니? 아빠는 그렇게 말안 하던데. 아니, 그 인간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머리카락을 그냥 다 뽑아버려야지. 여보, 나왔어. 아이고, 우리 서방님 오셨어요. 나밥줘 배고파. 여보, 제가 말좀 따뜻하게 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래요, 여보. 아니, 이 인간들이 둘이 똑같아가지고. 아휴,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 아니, 나처럼 현명하고, 이쁘고, 말도 곱고, 몸매도 좋고. 아휴, 이런 엄마가 어딨냐고. 왜들 이래, 정말. 몸매. 아니, 왜 이래. 나 요즘 스포츠 댄스. 그래서 몸매가 얼마나 좋아졌다고. 스포츠 댄스? 의상은 분명 스포츠 댄스인데.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줘봐. 아휴. 아니, 무슨 집에서 스포츠 댄스를 추니? 아니, 집이 뭐가 어때? 박수가 모자라서 그래? 아, 이 엄마 춤췄더니 배고프다. 정수가, 우리 밥 먹자. 엄마,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데, 내맘 알지? 사랑해 엄마. 꽁트 끝. 네, 어떻게 한서 씨의 춤은 매주 이렇게 봐도 질리지도 않고 춤이 점점 실력이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진료하시는 것 같은데. JK 김동욱 형님이
중간에 주무셨나봐요. 네, 잠깐 네. 주무셨나봐요. 연기하시다가 네. 네. 어떻게 JK 김동욱 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셨죠? 여기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분이 오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디 계세요? 아, 딸은 안 왔어요? 무뚝뚝하시네요, 따님. 아, 정말. 네. 아, 끝까지. 사연, 네, 사연처럼 정말 무뚝뚝. 네. 하지만 그래도 따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엄마 너무 아끼고 고마워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네. 맞아요. 마음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머니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 코너가 음악 공장이니까 또 저희가 음악 준비해왔습니다. 제목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사랑이란 들려드리고 지브라의 음악 공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브라의 음악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